안녕하세요. 스마트 연구팀의 업무 개선 부분을 맡고 있는 정주영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국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일 프로입니다. 네, 저희 스마트 연구팀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지적재산권을 하고 있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업무 개선 부분, 이북을 만들어 배포를 하고 업무 개선할 부분을 발굴하여 배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콘 파트에서는 건축 신규 프로젝트 수주 영업 지원, 각종 계획 및 검토, 착공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IM 업무는 3D 툴을 활용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업무 개선 파트에서는 스마트 공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존에 작성된 이북 영상 매뉴얼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문서를 제거한 부분을 공동 툴을 링크를 시켜서 현장에서 ESG를 활용하고 본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콘 파트에서는 지금 전사에서 도입하여서 사용 중에 있는 MS 팀즈를 활용하여 ESG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주 실시되는 주간 회의 시 온라인을 통한 회의 자료 작성 및 공유를 통해 별도의 출력물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사와 현장 간 비대면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사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BIM 업무는 기존의 2D 방식으로 진행되던 업무에서 3D로 변화되면서 3D 자료를 통해 각 공정별 공사계획 검토 및 시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공정별 도서를 출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페이퍼리스를 지향하고 있죠. 또 하나 디지털 목업 업무가 있는데요. 디지털 목업이란 제품을 만들기 전 실물 크기나 축적을 적용해 제작한 모형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실제 모델 하우스와 현장에서 실물 목업 세대를 짓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디지털 목업으로 대체하면 탄소 배출 저감 및 폐기물 미발생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ESG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공사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시보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대시보드 항목에는 현장의 출력밀보, 장비 현황, 그리고 CCTV 등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할 수가 있고 현장에서도 물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링크 자료, 이북, 그 다음에 공사 관리 시스템인 코너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골조 공사의 경우 빌더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오시공, 재시공 등을 방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일스톤 관리, 일일 실적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초기 현장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ESG란 회사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ESG란 스마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 한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에게 ESG란 한라 ESG의 미래엔 BIM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BIM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